걱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굴 메소드의 두 번째 편인데요. 이번에는 그 하이드, 쇼우, 토굴 메소드에 속도를 부여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데요. 유의할 사항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이커리 CDN을 가지고 올 때 슬림의 민을 갖고 왔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동작되지 않아서 요 끝에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고쳐주세요. 끝에 부분이 CDN 부분이요. 제이커리 331.min.js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동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간 그 마크업을 제가 바꿨어요. 자, 어떻게 바꿨냐면은 버튼을 위로 올렸어요. 버튼을 위로 올리고 이미지를 내린 후에 여기에 설명글을 달았어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실행을 해서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로라 이미지가 아니고요. 글자라고 제가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할 겁니다. 이미지가 보이고 감추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라 이미지의 하단에 글 설명 있죠. 글 설명을 보이기 감추기 기능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넣어서 좀 느리게 표현이 되죠.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해도 되는데 글자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미지로도 해보고 글자로도 해볼까요? 자, 이미지로 해보려면은 그냥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img라고 적어볼게요. img. 자, 오로라의 클래스가 오로라인 하위 요소 중에 img가 있다면 여러 개 있다면 모두 다 토굴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속도가 들어가 있어요. 2000이면 2초 동안에 그 실행이 되는 겁니다. 숨기기 실행 또는 보이기 실행이 2초 동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새로 고침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로라 이미지 보이기 감추기 클릭하니까 이렇게 감춰졌죠. 다시 클릭하면 보여줬어요. 그죠? 좌표가 X형, Y형 좌표가 이 부분이에요. 제가 그림자 효과의 X좌표, Y좌표라고 그랬죠? 그림자 효과의 X좌표, Y좌표는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이미지 전체가 현재 기준이에요. 그래서 X가 2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2 픽셀이 나왔다는 거고요. Y가 2면은 이미지를 기준으로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2 픽셀만큼 내려왔다는 의미가 돼요. 마이너스라면 X좌표가 마이너스라면 이쪽 부분이 되겠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라면 이미지를 기준으로 이미지 위쪽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 얘기한 거야. 이 부분. X좌표, Y좌표. 그래서 이미지를 기준으로 0이면 이미지에 딱 붙어서 그림자 효과가 나온다. 만약 10픽셀이면 이미지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0픽셀이 떨어진 후부터 박스 섀도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딱 붙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토굴을 보겠는데요. 제이커리 CDN에서 슬림이라는 글자를 지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지웠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게 1000이면은 1초란 뜻이고요. 2000이면 2초라는 뜻이고 숫자의 경우에는 따옴표를 하지 않아요. 따옴표를 하면 안 되고요. 자, 문자열도 가능합니다. fast 또는 slow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fast라고 적어볼까요? 훨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토글을 아무것도 적지 않았을 때랑 비교해 보세요. 토글을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이렇게 순간 이동이 된다라고 보겠죠? 순간 이동이, 순간 삭제 이렇게 기능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fast라고 해주는 순간부터 시간 개념이 생기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클릭. 그죠? 시간 개념이 생기니까 속도처럼 보이게 되겠죠. 느리냐 빠르냐 시간 개념이 생기는 거죠. 순간적으로 보이거나 없어지거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시간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따옴표를 해야 돼요. 문자열은 슬로우
조금 더 느리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느리게 되는 게 약 0.8초고요. 빠른 거는 0.4초고요. 천 하게 되면 1초가 되겠어요. 다운표 하지 않습니다. 천에는 훨씬 느리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 말고요. 피에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피에 이미지가 아니고 이제 피가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자, 여기를 그냥 보이기 감추기라고 바꿔볼까요? 그래서 이 피 부분이 보이기 감추기가 될 겁니다. 자, 저장하고 자, 새로 고침 해볼게요. 클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토글 메소드, 그리고 하이드 메소드, 그리고 쇼 메소드에서 시간 개념, 속도 개념이 생기게 하는 기능을 추가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